오늘은 닭탕수를 했어요. 닭을 튀겨낸 전문가를 튀겨낸 다음에 떡볶이하고 이렇게 자색 양파, 토마토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녹말 가루 넣고 이렇게 떡볶이해서 이 떡볶이 소스를 여기다가 닭탕수로 할 거예요. 이게 아주 쫀득거리고 맛있겠네요. 아주 토마토하고 부드러운 닭이 이게 이거하고 같이 따로 이렇게 갖고 가서 해도 좋고 여기다 끼얹어도 좋아요. 여기다 끼얹어도 좋고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해도 좋아요. 닭하고 탕수 국물에다 떡볶이 넣어서 닭탕수를 했어요. 맛있겠네요. 닭도 바삭하게 잘 튀겨졌어요. 맛있다. 이것은요, 쫄깃거려요. 아주 쫄깃거리고 달콤 새콤하면서 아주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맛이 좋네요. 아, 뜨거. 맛있어. 텃밭에 토마토를 따가지고 자색 양파하고 탕수 소스를 했어요. 닭 튀긴 거에다 같이 먹으려고요. 아, 맛있겠죠?